아들이 진짜로 80kg을 감량을 했습니까? 네. 네. 대단하네. 2015년 봄쯤이요. 시작을 해서 한 1년 9개월 정도. 야, 1년 9개월 만에? 대단하시다, 진짜. 네. 다 모든 거 다 적고 예. 다이어트만 예. 예, 시작하기 한 거예요. 예. 어렸을 때부터 소아비만이 원래 있었었어요. 워낙에 소아비만이었을게 예. 계속. 예.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될 때 160kg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랬겠어요. 사람들이 가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쳐다만 보면 가면 되는데 사람이야 괴물이야. 숙덕거리니까. 예, 숙덕거리니까 그거에 네. 부모로서는 가슴이 미어지죠. 왜 그런 그렇죠. 말을 하나 모르겠어요. 근데 살을 뺐으면 행복해하지 않나요? 자신감이 없어요. 왜? 살 뺄 때나 지금 현재 안 뺄 때나 똑같아요? 똑같아요.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찔까 봐 걱정도 되고 이제 아마 본인의 그 강박관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. 지금 네. 현재. 근데 그렇다고 가족들과 대화를 해서 차단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?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가끔가다 뭐라 그래요. 네.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?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예. 애로 본인이 더 저한테 화를 내고 어. 그럴 때는 막 제가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뛰어요 막. 방 안에서 뭐 해요? 청소하려고 들어가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 안을 잘 아예 가요. 아예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못 열게 해버려요? 나가 그냥 그러고 아, 문만 열어도 네 정 할 얘기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카톡으로 해요. 세상에 좀 집에 사는데 네. 이제 처음에는 카톡을 하면은 카톡이 와요. 살 빼고 난 뒤로는 내가 카톡을 하면은 아예 무시해버려요. 그래서 방문 탁 열면서 할 얘기 있으면 집 와서 하지 왜 카톡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하면은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죠. 혼 좀 좀 따끔하게 좀 내보고 그러면 안 되나요? 그게? 아예 안 해봤겠어요. 네. 다 해봤죠.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는. 네. 아들도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엄마와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결정적 그렇죠.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면.